서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1편에서는 먹거리에 대한 밥상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2편에서는 국민 생계비에 대한 긴급 대책 방안을 세부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지원 정책과 금리 및 세금 감면 혜택에 많아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생계비 편입니다. 첫째는 교육비 절감입니다. 바로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저금리로 동결시킨다는 것인데요.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평균 금리가 대폭 오른 신용대출에 반해 2022년 2학기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1.7%로 동결한다고 합니다. 또한 1, 2차 학자금 전환 대출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아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했던 2010년에서 2012년 대출자들도 정책 적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교통 및 통신비 인하인데요. 승용차 구입 시에 발생하는 개별 소비세의 감면 정책을 연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감면 정책은 5%의 부담 비용을 3.5%로 하향시켜 실부담액을 인하한 정책인데요. 원래 2022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 더 연장하여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데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원금액을 기준가격에서 초과된 금액의 5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존 7월까지였던 지원기한이 총 2개월 연장되어 9월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여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하는데요. 기존 5G 이용자들의 데이터 요금제에서 10에서 12GB, 110에서 150GB 등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이자 부담 완화입니다.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해당 상품으로 대환할 경우 가구당 2.5억 원의 한도로 최대 30BP의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추가로 취업 준비 중인 청년 및 대학생들에게 3.6에서 4.5%의 저금리로 한도 1,200만 원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신청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하로 재직한 사회초년생이며 금리는 대상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는데요. 여기에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추가로 12만 명 가량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선발 가능한 가구 수를 최대 29.8만 가구 추가 확대하고 지원 단가는 가구당 12.7만 원에서 17.2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에게 약 1천만 원 한도의 대출을 15.9% 금리로 신설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긴급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 생계비 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육비, 교통 및 통신비, 금융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며 다음 편은 주거안정에 관한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할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 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